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현재 여가부가 준비하고 여가부가 망친 세계인의 축제 잼버리 대회가 존망하고 있죠. 현장이 얼마나 역겨운지는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었고 이번엔 그을 잘난 여가부 장관이 현장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못 가봤는데 제가 가볼 생각입니다. 그건 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에선 얼음 좀. 잼버리 장관 업무 공간은 에어컨 빵빵.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똥을 푸짐하게 싸지른 여가부 장관은 이렇게 야영지 내에 유일하게 에어컨이 설치된 집무실에 틀어박혀 코빼기도 비추질 않아요. 한 총리, 잼버리 조직이 질타.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현장 나가라. 오죽하면 총리가 직접 와서 현장 지시를 하고 있죠. 근데도 안 나오자 결국 화장실 청소하러 왔다. 직접 청소검사 다니는 한 총리. 한 총리는 이날도 늦게까지 현장에 머무르며 불시검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총리가 직접 화장실을 청소하고 자정까지 화장실 검사에 나서는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건국일의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총리가 직접 화장실을 점검하러 다니는 동안 여가부 장관은 에어컨 바람이나 쐬고 있는 거죠. 아니, 자기 서열 밑으로 짬 시키는 건 봤어도 서열 위로 짬 시키는 건 태어나서 또 처음 보네. 그래서 도대체 3천억은 어디다 쓴 걸까? 어디다 쓰긴 지들 뒷구멍에 다 들어갔지. 잼버리 핑계, 해외 출장만 99회, 부실 출장 상당수. 잼버리 홍보한다고 크루즈 투어 다니고 스위스랑 이탈리아 다니면서 관광하러 다니고 그런 식으로 시인나게 해먹고 다닌 겁니다. 거기다 출장을 가놓고 대외비라며 보고서를 올리지도 않고 저러면서 자기들 뒷주머니에는 얼마나 쑤셔넣었을까. 참고로 3천억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체감해보자면 인천승우 아레나파크를 두 개 짓고도 760억이 남고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짓고도 1000억이 남으며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4개를 짓고도 480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눈먼 돈인 세금을 안 훔쳐가는 놈이 멍청이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젠 공산당 수준으로 언론 통제까지 하죠. 한 전북에 사는 혼혈 유튜버가 잼버리를 구경하러 갑니다. 유튜버 본인의 돈을 상품으로 걸고 퀴즈게임을 진행하는 컨텐츠를 했고 다같이 재밌게 촬영을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잼버리 축제 인식이 안 좋으니 단순 유튜브 촬영마저도 하면 안 된다며 다짜고짜 고프로를 뺏어서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해요. 나 찍은 거 빨리 삭제해요. 아니, 아까 좋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제 고프로를 들고 가신 건가요? 근데? 또 찍을까봐 그러지. 그래서 부안군청에 전화를 해서 촬영이 안 되는 규율 같은 게 있냐고 물어봤지만 사과는 없고 유감이란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장난으로? 소중국 소중국 하더니 진짜 중국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현재는 미국, 영국, 벨기에가 줄줄이 퇴소를 결정했고 이렇게 사람이 다 떠나고 난 뒤에야 이제서야 화장실 청소 인원을 모집한다고 해요. 1급은 12만 5천 원이고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총 7일 동안이나 해야 한다는데 35도 태양 땡볕 아래 냉방도 안 되는 화장실에서 그 더러운 지옥의 구멍을 청소하는 알바라니 저걸 저 돈 받고 누가 하고 싶을까? 여가부 장관이랑 여가부 직원들이 가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지들은 에어컨 바람 쐬면서 낮잠 자기 바쁠 텐데 그리고 이제 그나마 지원의 손길이 뻗치는데 삼성에서 연수 중이던 신입사원 150명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화장실까지 설치해준다고 하죠. 군산 시민들은 음료랑 생수까지 나눠주고 이제는 가정집에 잼버리 인원 홈스테이가 가능한 집이 있냐며 업무 협조까지 떠넘기는데 사고는 예산 슈킹한 여가부가 치고 수습은 또 이렇게 죄에다 기업이랑 시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일반 가정집은 숙박비 지원도 안 나오고 결국은 홈스테이 모집도 취소됐다고 합니다. 논란일자 장난도 아니고 나라 운영을 일개 슈퍼맨도 못하게 하고 있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잼버리 참전 캠퍼 생존자들은 이제 서울에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복 입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단체로 관광버스도 타면서 야경 구경도 하고 궁궐도 보고 길거리 음식 이야기도 하면서 인터뷰는 하지만 잼버리에 대해서만큼은 질문도 인터뷰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죽도록 잊고 싶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이었나봐. 암튼 단체 사진 찍고 추억을 남기고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올라온 생존자들답게 웃으며 인사를 하죠.
한편 절에 갔던 잼버리 대원에 재해의 말 시원했으면 좋겠다던 소원을 들어준 건지 대한민국은 이제 태풍 카눈에게 호되게 당할 예정인데 잼버리 모든 참가자 조기 철수한다. 태풍 카눈 영향 이렇게 늦게나마 수습할 여유도 없이 태풍 때문에 조기 철수한다고 합니다. 아니 자랑스러운 여가부 장관께서 태풍 준비도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왜 철수를 할까?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결국 여가부 장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에어컨 바람만 쐬면서 시간만 보내다가 어영부영 태풍이 살려준 꼴이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여가부 장관 잼버리 철수해 중단이라 생각 안 해. 장소 옮길 뿐 이렇게 끝까지 기싸움이나 하고 있죠. 세금은 쌌다 훔쳐가고 준비도 부족했고 상황 수습도 안 했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다 대책도 없이 철수한다? 우리는 그걸 중단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저 정도 철 파는 거라야 여가부 장관 자리에 앉을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길 한마디. 나라의 도둑놈이 너무 많다.